안녕하세요.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드리는 시간, 오늘의 공감 닥터 이윤학입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의 기능 이상으로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하지 쪽으로 역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정맥이 구조적 혹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정맥 순환 기능에 장애가 일어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지정맥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느라 주로 서서 일하고 집에 와서도 집안일을 하느라 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탓일까요? 최근에는 밤에 다리가 계속 붓고 쥐가 나서 잠까지 설치는 하루를 굉장히 피곤하게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혈관이 많이 튀어나오지는 않았는데 다리가 자주 붓고 쥐가 나는 것도 하지정맥류 증상 중 하나일까요? 이 사연에서의 핵심은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았다인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입니다 하면은 구불구불 튀어나온 다리의 혈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정맥류도 혈관이 구불구불 튀어나온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상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정맥학회와 혈관학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내 하지정맥류 환자 중 혈관 돌출을 경험한 사람은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대부분 다리 통증, 피로감, 붓기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혈관 돌출만이 하지정맥류 증상의 전부로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맥 순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거나 쥐가 나고 다양한 통증 양상이 동반되면서 무겁고 붓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주로 저녁이나 야간에 많이 나타나서 환자들이 불편함으로 인해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다리가 무겁고 피로한 느낌이 든다면 하지정맥류일 수 있다 라는 의심을 해보시고 병원을 방문하여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권유됩니다. 혈관 돌출 등 증상이 없었으나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들려주세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 80대 노인 환자분이셨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게 좀 실례가 될 수 있겠네요. 이분이 한 10년을 넘게 여기저기 안 다녀보신 데가 없는 것이죠. 다리에 쥐가 나니까 디스크, 척추협착증 이런 거에 진료도 많이 보시고요. 마그네슘 제제도 많이 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한 곳에서도 치료가 되지는 않았죠. 그러던 중에 하지정맥류 아니야? 이런 얘기를 아드님의 친구를 통해서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리에 구불구불 튀어나온 혈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확인한 결과 혈관이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정맥순환 부전에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혈관이 구불구불 튀어나오지 않은 하지정맥류와 같습니다.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요, 아까는 80대 여성 환자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20대 여성 환자이십니다. 이 20대 여성 환자분은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서서 일하는 직업이었죠. 청소년 시절부터 다리는 조금 무거웠었지만 피곤하니까 그렇겠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오후가 되면 다리가 땡땡 붓는다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의 둔중감이라고 하는 압박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내가 일을 하니까, 이게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다리에는 혈관이 구불구불 튀어나온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도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맥 문제를 한번 확인해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왔고요. 초음파로 검사를 면밀하게 시행을 했고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는 하지정맥류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분 역시도 정확하게 원인 치료를 시행한 후에 요즘은 정말 가볍게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혈관 돌출 증상이 없더라도 다리가 붓고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면 잠복성 하지정맥류를 의심해보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것을 조언합니다. 수시로 다리를 마사지해 주거나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등 관리를 통해서 하지정맥류가 나아질 수 있나요? 수술을 꼭 해야 하는지,
하지정맥류는 마사지나 압박스타킹 착용 등의 관리는 정맥에 매우 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에는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정맥류의 치료의 핵심은 원인이 되는 근본 혈관을 치료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근본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환 초기에는 다리가 무겁고 피로한 느낌에 그치지만 증상이 악화될수록 피부 변색, 습진, 궤양 등 보다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는 증상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지정맥류의 근본 원인 치료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나왔던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피부를 절개해서 해당하는 혈관을 찾아서 제거하는 데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시술법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혈관 안에서 치료하고 나오는 방법인데요. 열이 발생하는 레이저와 고주파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이 또 있었습니다. 열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혈관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왔는데요. 의료용 접합제입니다. 열이 발생하지 않는 이 의료용 접합제의 사용은 신경 손상에 대한 걱정이 없이 치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흉터가 많이 남지 않고 피부 조직, 화상의 우려들이 적어지고요. 압박 스타킹을 시술 후에 신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의료용 접합제를 이용한 정맥 폐쇄술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보면요. 시술 후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걸린 기간이 수술의 경우에는 4.3일, 레이저의 경우에는 3.6일, 고주파의 경우에는 2.9일, 의료용 접합제를 이용한 정맥 폐쇄술은 1일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지정맥류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 연구에서 의료용 접합제 시술 전후 1개월 시점을 비교했을 때 증상 개선과 삶의 질이 모두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의료용 접합제로 수술 후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86%가 수술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1년 시점에 만족도 또한 98%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다리가 무겁고 저린 느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병원에 방문했는데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외관상 다리 혈관에는 문제가 없어서 단순히 종아리 근육 쪽 문제거나 족저근막염은 아닌가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더니 하지정맥류라고 하더라고요. 혈관 돌출 말고 하지정맥류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이 있나요? 보통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지정맥류, 혈관이 구불구불 튀어나온 현상이 없더라도 하지정맥류인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다른 질환의 증상들과 유사하게 나타나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고 치료를 지연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하지 불안증후군, 족저근막염, 허리 디스크 등이 있습니다. 증상이 좀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매우 헷갈려 합니다. 특히 혈관이 돌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지정맥류를 의심한다? 요건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가만히 다리를 놔두면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어쩔 줄을 모르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하지정맥류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지정맥류인 경우에는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들거나 야간에 종아리나 발가락에 쥐가 자라는 증상이 있거나 다리에 육안상 보이는 거미줄 모양의 실핏줄들이 내 눈에 이상하게 잘 띈다. 하지정맥류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리가 저리는 증상도 하지정맥류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리는 증상이 있을 때 디스크 진료, 척추협착증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증상 호전이 없다. 다리 저림을 일으키고 있는 하지정맥류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발바닥 통증. 발바닥 통증하면 공식처럼 족저근막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치료를 실제로도 많이 합니다.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거나 혹은 족저근막염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하지정맥류로 인한 발통증일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는데요. 수술을 해야 할까요? 수술을 한다면 멍이나 흉터 등이 남지는 않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치료법을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환자의 정맥 판막 부전 유무, 정맥류의 분포, 합병증의 유무 등에 따른 증상 형태입니다. 추가로 미용적인 문제, 마취와 입원 등의 다양한 요소를 의료진과 충분히 협의해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법에서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부분은 수술로 치료하는 것과 시술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와 재발률이 비슷한 것으로 이미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수술에 비해서는 시술이 좋은 치료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은 멍도 잘 들고 절개를 하다 보니 흉터도 잘 생기고 입원 기간도 길게 되겠죠. 대표 주자는 의료용 접합제를 이용해서 원인되는 혈관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치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신경 손상으로 치료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부위에 대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시술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죠. 멍이 덜 들고 흉터가 적게 남죠. 거기에 더해서 열이 발생하지 않으니 신경 손상의 우려는 대폭 낮아지고 화상의 우려도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회복 기간이 훨씬 더 짧아져서 시술과 동시에 환자는 일상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해야 된다는 건 가장 큰 전제이긴 합니다. 벌써 마지막 사연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유전력이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으신 병력이 있어서 저도 혹시나 하지정맥류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정맥류를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고위험군이라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은 내 다리에서의 정맥순환이 좋지 않은 것이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통계 정보에 따르면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은 국내 환자 수는 2021년 기준으로 24만 7,900명에 이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환자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고요. 연령별로는 50대가 26%, 60대가 25.9%, 40대가 18%, 70대가 15%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50대 여성 환자분, 이분들이 주요 환자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지정맥류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에는 연령, 성별, 가족력, 임신 경험, 흡연, 장시간 서 있기, 비만 등이 있으며 하지정맥류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정맥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정맥벽이 약해져서 정맥 내 판막에 기능 이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성별이 하지정맥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여성 호르몬이 정맥을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임신, 생리 전, 폐경기 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시기에 정맥류가 발생 혹은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잘 걸리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직업군에 계신 모두 다 하지정맥류의 위험 요소를 갖고 계신 것인데 그러면 오래 앉아 있고 오래 서 있는 직업군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승무원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사무직, 우리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직업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관리가 중요하겠죠. 자주자주 운동해주고 자극져서 피를 올려주고 또한 증상이 나오면 검진하고 치료하고 정맥의 이상소견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다리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하지정맥류 질환에 대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 가지 사연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혈관 돌출이 없어도 하지정맥류로 진단될 수 있기 때문에 다리가 무겁고 피로한
느낌이 들거나 붓고 쥐가 나는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으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둘째는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면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요즘 시행하는 치료법들은 과거 수술보다 덜 침습적이고 회복에 필요한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마취나 멍, 흉터, 위험 부담이 적고 회복 기간이 짧은 치료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하지정맥류의 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서서 오래 일을 하거나 같은 자세로 앉아서 일하는 직업군이라면 평소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증상이 느껴질 때 바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정맥류의 발생에는 평소의 업무상의 특징이나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있는 자세, 비만, 다리 꼬기, 하이힐을 자주 신는 생활습관은 정맥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맥류의 위험을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꾸준한 운동으로 종아리와 다리 근육을 단련해서 다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가벼운 운동, 혈액순환을 막는 꽉 끼는 의류를 입지 않거나 잘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두기 혹은 냉찜질하기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감 닥터 이윤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